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기 그, 이, 이 뭡니까? 이제 그 보호막 안에 이제 갇혀서, 야,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예? 얼굴 거리두기. 예, 근데 뭐, 우리 사팀장 워낙 얼굴이 커서 다 가려지지가 않네요. 아유, 아니 시원해.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뭐 되게 이상한데요? 어쩔 수 자, 없죠, 뭐. 우리는 이상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또 상승 마감했는데, 뭐 저기 그 아침에도 이제 어떤 그 뉴스 헤드라인은 트럼프 쇼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저기 그 물음표를 꽂그 달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가 끌어올렸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르는 게 없으세요? 뭐 나는 척척 박사야. 그렇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을 좀 보시면 이렇게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하고 테슬라 주식 분할 이슈 때문에 각각 3.5%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때 갑자기 훅훅 빠집니다. 이렇게. 왜 빠졌냐면 그 테슬라에 대해서 일부 가치 투자자들 뭐 연평균 수익률 한 40%씩 내는 그 에이시온 헤지펀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CIO가 전기차 이렇게 급등한 거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와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뭐 없겠죠. 이제 이거 버블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테슬라가 4% 상승하던 테슬라가 곧바로 6%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말 한마디에 버블 이슈가 이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고점 대비 10% 빠진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 분할 이슈, 사실은 이 주식 분할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찰스 스왑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증권사들이 한주 미만의 그렇죠.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뭐 소규모 뭐 소액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거나 뭐 이런 식의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논란이 지금 많아요.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이슈들,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 이슈가 좀 불거진 거죠. 근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변동성이 컸고, 두 번째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덩달아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드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좀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안 빠진 애들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해서 빠지고요.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혈장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긴급 승인하고 백신도 뭐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긴급 승인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매물이 출회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장치료제 긴급 뭐 승인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뭐 금융주들이 올라갔고, 엑슨모빌이나 뭐 쉐브론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지금 현재 그 멕시코만을 강타를 하면서 그 해양 시추시설 있는 데가 다 폐쇄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 감소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특히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급등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업종들이 발레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쪽 뭐 항공주들이 급등을 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국,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연방 살충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방살충제법. 살충제 뭐 살섬법, 쥐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뭐그 우리 뭐 살충제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거와 관련된 이제 규제를 하고 하는 그 연방 환경보호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해서 뭐 7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살충제 그거를 긴급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비행기를 코팅을 하면 그 바이러스나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가 한 2시간 정도는 비활성화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긴급 뭐 승인한다 뭐 이런 식의 발표는 아니고 보도가 됐어요. 운항 중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운항 비행기 전체를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이런 데를 뭐 그런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살충제를 뿌렸어도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업종들이 바이러스가 벌레예요? 난 균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살충제뿐만 아니라 살균제도 그 살균제도 살균제 살충 그 정확한 명칭이 살균제 살충제 살섭법 뭐 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예, 찾아볼게 내가. 예. 아무튼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 예, 공항 이용객 수가 어제 이제 84만 명이 돌파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호재성제로 가지고 유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항공주가. 좀 예, 항공주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잉도 이렇게 뭐 6.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네.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부킹닷컴, 뭐 크루즈선들, 뭐 익스피디아, 그다음에 뭐 라스베가스 샌즈,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들 이런 것들이 다 폭등을 합니다. 그다음에 TJX라든지 로스스토어나 이런 소매유통 업체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냥 많이 올라간 것 좀 빠지고요. 많이 빠진 거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날 종가가 이제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31일 날 세 주를 더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갔고 뭐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게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네요. 마이크론도 뭐 당연히 올라야죠.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애플 쪼개지면서 다우에서 이제 IT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우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이게 변화가 좀 생긴다고 하던데요. 엑소모빌도 빠지고 화이자도 빠지고 또 셀즈포스 들어가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제가 텔레파시를 계속 보냈었는데. 네. 예, 미국장 끝나고 나서 다우 30 종목, 다우 30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그 뭐 그때 맞춰서 이게 그 종목들이 포함됐다 빠졌다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산업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시가총액 1위를 막 달리고 있어도 그게 포함이 안 되다가 2014년도에 그때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7:1로 주식 분할을 했냐면 그때 이제 뭐 7:1로 주식 분할하면서 7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다우 30종목의 평균 주가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4:1로 이제 주식 분할을 해버리면 이제 이 시가총액이 큰 애플이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다우 30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가 않아져 버려요.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게 우리는 사실 우리는 액면 분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액면 분할을 갖다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액면가가 정해져 있어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7분의 1로 저기 그 분할한다는 거라서 야, 이거 뭐 우스리가 남지 않나? 나도 이제 까먹는 거야. 아, 이게 주식 분할이 아니고 저기 그 액면 분할이 아니고 네,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걸 저 까먹는 거야, 내가. 네.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네. 예,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다우 쪽에서 일단은 이거를 몇 개를 변경을 했어요. 엑소모빌,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이 보면 이게 전체가 이제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각 칸이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만하게. 예전에는 이 에너지 업종이 이만큼 차지했었거든요. 이만큼 차지했었는데 완전 이만큼 완전 쪼그라들 때로 쪼그라들었죠. 이러다 보니까 엑소모빌 같은 경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시총 1위였는데 그죠? 그래서 엑소모빌을 빼버리고 대신에 이제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를 집어넣었고요.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엑소모빌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좀 더 큰 $200 정도 돼요. 이게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42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엑소모빌이 빠졌으니까 뭐 2% 빠지고 시간 내로 세일즈포스는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기술주의
요즘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와 관련된 그게 별로 없잖아요. 마이크론도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도 딴 뭐 제조업체로 막 바뀌려고 막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포스를 소프트웨어 회사를 집어넣는데 이게 3.2% 급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특징인 게 화이자, 네. 화이자 제약 업종을 빼버렸어요. 대신에 이게 화이자가 1.39% 그래서 빠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바이오 업종인 암젠을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네. 전통 제약에서 야 이제 바이오의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레이시온, 이거 방위산업체잖아요. 네. 이쪽을 빼고 허니웰 이게 그래서 얘네들도 올라가고 있고 허니웰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뭔가 복잡한 거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다우지수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뭐 그동안 전통적이었던 정유화학 업종이 빠지는 대신에 그동안 뭐 없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약 업종에서 그다음에 성장이 담보돼야 되는 바이오 업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군수 산업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건 빠지고 복합적인 하니웰이 들어간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의 시장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가는 종목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기술 성장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기 그 이제 미국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끝나고 이번 주 공화당이고 한데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역발을 못 얻었다. 이런 평가들인데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라든지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요. 바이든 쪽이. 예, 뭐 근데 이제 워낙에 격차는 격차는 15% 정도 여전히 나고 있고요. 지지율 차이는 7.6% 정도 나고 있는 상황 그대로예요. 7.6이면은 오차범위 안에요.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면. 그 어제도 흑인 한 명에 대한 뭐 경찰의 총격 고개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은 아직 안 됐죠. 어저께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급락을 했던 게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대처지만 그때부터 빠지고 있다가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그렇죠.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행동 자체는 여전히 좀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늘 뭐 처음부터 첫날부터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발언부터 하고 거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일부 모여 있는 데를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연설을 하고 아무튼 쇼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11월 3일까지 기간 동안에 뉴스는 좀 톤다운 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뭐 부정선거 그 다음에 뭐 재선거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소송전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돼도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 같고요. 이게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되면 하원은 일단은 그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버리면 여전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우리한테만 영향이 안 오면 아주 좋은 일인데 뭐 남이 고통받는 거는 우리가 저기 그 좀 볼 필요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나빠요. 우리한테까지 이게 오니까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저 팀장 집에서 맨날 싸웠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피해가 없잖아.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싸먹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우리 시장은요?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그 올랐는데 올랐던 요인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뭐 FDA의 혈전치료제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전히 그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항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달리 해석을 하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그 FDA 관련된 것들은 반영이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어제 또 이주열 총재의 얘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었고 공매도 금지 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코스닥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66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3단계로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던 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인데요.
미국 증시 상승 요인들은 어제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반영이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승 요인들 중에 일부는 미국의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지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은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좀 중립적인. 그렇게 되면 또 하나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네. 거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수의 상승에 따른 버블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10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 발표가 네. 되는 코로나 확진자수예요. 어제 266건에 대해서 일단은 뭐 주말 효과이냐 아니냐 뭐 이 이슈 가지고 지금 말이 좀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뭐 그 정도 선에 그쳐버리거나 더 줄어들면 뭐 3차 거리두기 같은 경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중대본 발표는 11시에 나오던데? 10시 한 10분 정도에는 나와요. 10시 10분 나오고 15분쯤 속보로. 나와요. 나만 안 보이나 봐. 아, 그러니까요. 봐요. 네, 좀 챙기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보다 좀 많아지면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10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 그 중대본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로 가면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죠. 뭐 경제가 아주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